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밸브에 대한 요구사항 렉처노트죠? 함께 진행할 최병건입니다. 밸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밸브는 주로 배관의 부속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관 내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밸브는 주로 플랜지 연결을 해서 설치가 되거나, 그리고 밸브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에 나사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배관 내에서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좀 강성 있게 연결이 돼줘야죠. 누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접, 그러니까 버트 웰드 타입의 연결을 해서 장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브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러한 연결 방식에 의해서 장착이 주로 되고요. 밸브에 대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로 레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검사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설계할 때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살두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 재질들에 대해서 주로 탄소광이긴 하죠. 스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을 할 때는 그 앞에서 견뎌야 되니까 주로 이제 살두께를 정하게 되는데 많은 재질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허용 강도에 맞춰서 살두께를 설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복잡스럽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재질들을 그룹화시켜서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 하는 타입으로 해서 테이블화 시켰죠. 그래서 레이팅이 이제 테이블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연결 부위에 대한 뭐 치수라든지 또 공칭 사이즈, 호칭 방법이라든지 또 마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모든 밸브는 이 재질들이 재료들이 이제 식별이 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밸브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마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ASME에서 B16 커미티 위원회에서 발행한 표준 B16.34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렉처 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해설이란 용어나 또는 설명이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해설은 B16 커미티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발간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표준이기 때문에 원문 자체를 제가 제공해 드리거나 또는 번역을 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공식적인 해설이나 이런 것은 ASME에서만 할수 있는 거고요. 번역본도 문제가 많죠. 뭐냐면 번역을 하게 되면 본래의 표준이 의미하는 것 또는 해석하는 범위 또는 뭐 번역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제공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렉처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ASME B16.34 표준인데요. 이 표준은 이제 플랜지, 나사산, 그리고 용접 연결형 밸브에 대한 표준입니다. An America National Standard. 미국 국가 표준이죠. 전 세계적으로요. 이 표준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렉처 노트는요. B16.34 2017년판 기준에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20년판이 나와 있어요. 2021년 1월 달에 발행이 됐습니다. 모든 표준은 신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렉처 노트로 사용하는 2017년도판이요. 이것은 이제 2013년도판의 개정판입니다. 그럼 2020년판이라고 하면 Revision of ASME B16.34 2017년판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표준의 제목이고요. 플랜지, 나사산, 그리고 용접 연결형 밸브에 대한 표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SME B16.102 있는데요. Pace to Pace and End-to-End Dimension of Valves. 밸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배관과 배관 사이에 밸브가 장착이 되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 치수를 맞춰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포함해서요,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였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는 플랜지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치수고, 엔드 투 엔드는 뭐 용접 연결형 밸브에 사용되는 그 치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오해인데요. 엔드 투 엔드도 플랜지 연결 이음에 있습니다. 물론 용접 연결형 이음에는 엔드 투 엔드가 전부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착오에서 일어나냐면요. B16.10 이것을 이 표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착각을 아마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금 B16.34에 대한 렉처 노트지만 반드시 B16.10을 꼭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B16.34를 왜 저희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 쓴그 글인데요. 자, 밸브를 이제 설계하고 특히 제조자의 그러니까 Manufacturer로 그러죠. 제조자 또는 제조업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B16.34 이 표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기서의 렉처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검사 및 시험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은 조직 내에서 적격성을 부여받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검사 인원이다, 검사원이다 하면, 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ability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능력이죠. 소위 얘기하는 적격성, 업무에 대한 적용 능력, competency라고 하죠. competence. 품질에서는 이제 competence라고 보통 말을 쓰고요. competency라는 말은 이제 국가 직무 능력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렉처 노트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B16.10 Face to Face and End to End Dimension of Fabulous.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ASME 홈페이지에 가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표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설치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제가 일전에 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장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엔지니어링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었죠. 밸브를 장착을 하려고 하면 치수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16.10의 표준이 있으니까 그것의 기준에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말을 했지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관련된 표준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냐를 또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인 그 치수들이 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나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특히 엔드 투 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배관에 설치되는 그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변동 치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과 또는 제조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표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의사소통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표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B16.10은요, 설치의 호환성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표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B16.10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계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22년부터 뱀과 안전을 정의해오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의 산업계는 물론 그 플랜트, 산업의 산업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좁게는 이제 밸브에 대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의 산업계는 좀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제 밸브 업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밸브에 국한한다고 하면, 이런 산업계는 이제 플랜트 산업, 전반적인 산업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선 정부는 미 국가 정보,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연방 정부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것은 미국 국가 표준 협회예요. 안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에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하여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표준이라고 안 하고 코드라고 부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ANSI / ASME B16.10 이렇게 썼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코드라고 할 수도 있죠. 정부에서 이제 채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 표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B 16.34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표준 시리즈 그리고 다른 볼륨들하고 이제 같이 사용을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B31 파이핑 코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일러 베셀 코드가 있죠. 이것과 같이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B16.34도 마찬가지고요. B16.1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도해서 만들었는지 여기 나타나는데요. 압력 장치의 안전하고 관련돼서 스페시케이션 그리고 뭐 구매 관련 또 유지 메인터넌스 또 트레이닝 그리고 세프티 유즈 이것하고 관련된 제조자들 또는 오너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용자들 또그 밖에 기타 인원들을 위해서 의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든 잠재적인 관리 주체들, 특히 관리는 이제 governing인데, 안전하고 관련된 관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제도 의미를 하고요. 관리 통제를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B16.34에 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강조한 구문이 이제 이거죠. 의도된 게 뭐냐. B16.10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표준이 뭐에 대해서 써 있는지 그 내용이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죠. Pressure Temperature Rating. 그리고 치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공차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떠한 재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파괴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 포함하고요. 그리고 주조 단조 또는 결합 제조 Fabricated Frenzied인데요. Fabricated 이 의미는 뭐냐면 조립을 해서 밸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조립해서 만드는 밸브 대표적인 건 이제 볼 밸브, 투피스 또는 쓰리피스 여러 개의 바디 조각들을 볼트나 또는 스터드 볼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용접을 해서 결합을 시킬 수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fabricated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마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랜지, 그리고 나사산 연결, 그리고 버터 웰드 엔드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틸 밸브에 와퍼 타입의 이제 밸브들도 있어요. 저는 와퍼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또 웨이퍼라고도 읽죠. 플랜지가 없는 밸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대부분 이제 스틸에 대한 거고요. 니켈 베이스드 얼로이가 있는데요. 합금 강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ther valves, other alloy, wafer and flangeless valve. 이건 마찬가지로 wafer 타입의 프렌지 없는 밸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볼티드 타입, 또 관통 볼트를 사용한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플랜지 엔드 밸브로 이제 취급되는 플랜지 연결 이음이죠. 이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소형 밸브들 MPS 2분의 1인치 이거보다 더 작은 밸브들에 대한
대체 규칙들, alternative rules,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일러 베셀 코드 하고요. 그리고 B31 파이핑 코드 하고요. 그리고 다른 B16점 시리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B31 파이핑 코드, 그리고 보일러 베셀 코드, 이것들도 다 설계자라고 하시고, 또는 검사 인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요건 그냥 한글로 이제 옮겨놓은 거니까, 제가 앞에 설명한 거와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16.34 계정. 요것은 물론 그 표준을 판매하는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요. 물론 ASM이 직접 가셔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은 이제 대행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죠. 가장 최신판은 2020년판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게시를 했고요. 자, 참고될 만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MA. VMA는 미국 밸브 제조 협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예요. Valv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요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밸브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특히 그 레이팅에 대한 어떠한 그 레이팅에 관련된 것이 B16.34에서 개정이 되어 왔는지, 2012년도에 그 기술 세미나에서 이제 졸리 씨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옛날 과거에 B16.2원의 부위원장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삼신밸브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BMA는, BMA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말았네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 요 파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레이팅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밸브 매거진인데요. 여기 가시면 또 BMA로 가는 연결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링크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제 그 히스토리 오브 밸브스에서 역사의 밸브의 역사 간략하게 이제 요약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얻으실 수 있어요. 요두 사이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읽어보시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아니면 요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VMM에 이제 들어갔을 때 2012년 테크니컬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했던 내용들이에요. 레이팅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피지티브 에미션에 대한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겠죠. 자료가 좋고 나쁜 것은 보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냐, 관심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게
크죠? 자, 이것이 목차인데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차뿐이에요. 원본은 저희들 직접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열람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읽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목차를 보여드린 이유는 앞에 설명한 무슨 B16.34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엇을 다루는 건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레이팅에 대한 거. Pressure Temperature Rating. 스틸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강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력과 어느 압력에 견딜 수 있냐는 온도, 요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통 저희들은 밸브 사이즈를 MPS로 표현을 하죠. 뭐몇 인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밸브는 배관의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항상 배관의 사이즈를 의존하고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MPS, Nominal Pipe Size에 대한 이야기. 마킹에 대한 거, 필수적으로 어떻게 마킹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질들이 사용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B16.34의 어떤 이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재질들만 사용을 해야 돼. 그 외의 재질은 유표준을 이용해서 설계할 수가 없죠. 이게 원칙이죠. 자, 디멘전에 대한 이야기, 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압력 시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야기. 그리고 스페셜 클래스 밸브라고 있죠. 네, 이것은 이제 본문을 다룰 때 이제 상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Mandatory Appendix가 있고요. Non-Mandatory Appendix가 있어요. 답, 본문에 대한 또 뭐라 해야 되나? 주로 이제 테이블들이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또 요구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구분되어 있죠. 의무적인 거, 비의무적인 거. 오늘 렉처 노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ave a safe flight.